안녕하세요. MBC 아카데미입니다. 오늘도 음악 이론 강좌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번 시간에 우리가 트라이톤을 이용한 대리코드에 대해서 배워봤었고요. 자, 오늘은 토닉, 즉 1도의 대리화음을 추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제가 여기에다가 자, 메이저 7, C메이저 7을 하나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다고 쳐볼게요. 자,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같은 대리화음으로 쓸수 있는 게 자,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A-7과 같기 때문에 A-7을 대리화음으로 쓸 수가 있고, 자,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자, 이렇게 내리고, 자,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내리고 치면은 E-7의 구성음과 같죠. 자, 그래서 3도 마이너와 6도 마이너, 자, 이렇게 대리화음으로 쓸수 있다고 이전 강좌에서 설명을 드렸어요. 자, 그런데요. 자, 다시 C 메이저 7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C6라는 코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C6라는 코드는 자, 여섯 번째 화음인 자, A 음을 추가를 한 거가 되겠는데요. 자, 여기에 텐션 9을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메이저 7에 붙을 수 있는 자, 그리고 메이저 화음에 붙을 수 있는 텐션이 9과 샵 11이 되겠죠? 자, 그냥 11은 메이저에서는 어보이드 노트라 그래서요. 자, 3음과 부딪히기 때문에 단위도로. 자, 그렇기 때문에 자, 이렇게 샵 11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요. 자, 이번에는 F샵 마이너 7 플랫 5를 한번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랬더니만 구성음이 얘도 같고, 그죠? 얘도 같고, 얘도 같고, 얘도 같죠? 자, 그렇기 때문에 1도의 또 대리는 4도 샵 마이너 7 플랫 5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. 자,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때 쓰면 좋냐면요. 자, 일단 지워볼게요. 자, 먼저 1도. 자,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4도. 자,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뭐 2도 마이너. 자, 그 다음에 5도 7. 자, 1도. 자, 이렇게 떨어지는 코드 진행이 있다고 쳐볼게요. 자, 이럴 때 지금 하나의 패턴이 쭉 가고 다시 1도로 가는데요. 자, 이럴 때 여러분께서 얘 대신에 4도 샵 마이너스 7 플랫 5를 이렇게 넣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4도 샵 마이너스 7 플랫 5를 쓸때 중요한 점은요. 멜로디와 부딪히면 안 되겠어요. 자, 그래서 멜로디를 고려한 상태에서 여러분께서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해가 되셨죠? 자, 두 번째로 쓰이는 방법도 있는데요.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